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자, 수능 완성. 수능 완성이란 또 리딩 파워 완성 1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어리스 유도부사 단수 썼죠. 거기에서는 no known cure의 명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알려진 치료법이 없다. 자, 치료법이 없는데 for는 뭐뭐의 대안이에요. the ills 명사입니다. 자, 질병. 자, 질병인데 of ownership 이게 핵심 소재죠. 소유권. 야, 그래서 요거를 주제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주제. 자, 그럼 소유권이란 거에 병폐라고 해도 되겠죠. 병폐에 대한 치료법은 없다. 한번 물질적 맛을 들이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as는 처럼이겠죠. 했듯이. 자, 아담 스미스 경제학자죠.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이, 자, 소유권이란 것은, 자, of은 과거분사예요. 그것법 주의하시고. 자면은 수동으로 짜여 들어간다. 자, 짜여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뭐 바느질 하듯이, 아, 아니면 뜨개질 하듯이 짜여 들어가는데 우리의 삶에 그만큼 가깝게 연루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자, being aware of it까지, 자, it이 말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 인지. 자, 안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로 소유권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은, 자, 그래서 동사 들어갔습니다. 예, 주어고요. 자, 아마도 도움을 줄 것이다. might 조동사 뒤에 또 동사 원형이죠. 자, everywhere around us. 자, 면 다 생, 이것은 부사예요. 그러면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어, us까지 묶였네요. 잘못 갔네. 자,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자, temptation, 유혹. 자, 유혹을 보게 되는데, to improve가 앞에 나오는 유혹을 설명해주는 형용사법이에요. 그래서, 개선 시키려는. 자, 또 quality는 질이죠.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자, by ing 3으로써 더 커다란 자동차와 두 번째 자동차, 새로운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자, 람모어는 잔디 깎는 기계. 자, 혹은 기타 등등을. 자, 그러나, 자, 한번 if절의 느낌이에요. 한번 우리가 여기서도 멀치 브릿지로 업그레이드해요. 자,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자, 우리의 포제션, 소유, 자, 소유품을, 자, 우리는, 자, have a hard time ing 썼겠죠. have a hard time 뒤에 동사의 ing 썼다는 거 여기 주의. 자, 뭐 어려운 시간을 가지는데 돌아가는데 한번 좋은 거 맞들이면 다음에 못 쓴단 말이죠. 자, ownership, 소유권이란 것은, 자, simply 삽입절이고요. 단순히, 3인칭 단수 지금 S 들어갔죠. 소유권 셀 수 없으니까 단수로. 자, 바꾸는데 우리의 관점을. 자, 여기서도 이게, 어, 중심 문장이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이거. ownership이 우리의 perspective로 바꾼다. 관점. 자, 갑자기, 자, moving back to our pre-ownership state까지. 자, 여기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요. 자, moving back, 돌아가는데 우리의 pre가 이전 소유권 상태. 자, 이전 소유권 상태란 말은 우리가 사기 전의 상태죠. 사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저기서도 빈칸 내키는 loss입니다. 손실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 자, 원 해석은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앞에 나오는 부정 대명사가 손실이요. 자, 이건 손실인데 어떤 손실이냐면, we cannot accept it. 우리가 수락할 수 없는 손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인지한단 말이죠. 자, and so, 그래서, 자, while moving up in life. 그러면 삶에서 위로 올라간단 말은 성공해서 올라가면서. 그래서, as는 동안의 부사절이고요. 자, 우리는 fall into the fantasy. 자, 우리는 빠지게 되는데, 자, fantasy, 환상. 환상 속에 빠지게 돼. 자, 대접속사고의 답은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can always return. 항상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왜 fantasy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착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to는 전치사 어디로죠? 자, 이전 상태.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자, in reality는 현실에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unlikely 하다. 자, 못 돌아간단 말이죠.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어디까지 가면 되겠네요. 자, 다운그레이딩은 뭐서 아래로 내리는 거죠. 다운그레이드 아시겠죠? 업그레이드 반대말입니다. To smaller home, for instance까지. 더 작은 집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 뽀 인스턴스는 삽입절이고요. 자, is 단수입니다. 주어, 소명사, 그 다음 단수. is experienced 경험 되어지는데 as 또 뭐로써 여기서도 빈칸은 손실로써 똑같은 단어 두 개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자, 그 다음 it is psychologically는 심리학적으로 고통스러운. 자, 이시 말하는 것은 집을 줄이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내가 망했네 이렇게 느끼는 건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we are willing to make 기꺼이 만든다. 으이. 자, 뭘 만드냐면 all kinds of sacrifice를 희생. 자, 모든 희생, 모든 희생들을 만들어요. 자, in order to나 혹은 우리가 so as to 쓸 때는 투부정사 부사 목적이랑 똑같았죠.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avoid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도 빈칸 문제 낼 수 있습니다. 피하기 위해서 such losses는 어떤 loss였죠? 우리가 물리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차라든가 혹은 뭐 좋은 집이라든가 한번 맞들이면 이렇게 이 밑으로 내려간 걸 자기가 인생의 로스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맞죠? 우리가 적당히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게 물질적 맞는 물질적으로 높은 곳으로 가는 걸 목표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윗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질적 소유권에 집착.